LG 헬로비전 영동방송 농어촌 열악한 의료 현실 실태 연속 보도가 2024 케이블 TV 방송 대상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지난 19일 콘라드 호텔에서 2024 케이블 TV 방송 대상을 개최했는데요. 케이블 TV 방송 대상은 지난해 방송된 프로그램 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입니다. 지역 채널 작품상 보도 분야에선 농어촌 의료 현실 실태 연속 보도, 원곡동 보고서, 이태원 참사 1년, 시내 일상은 안녕하십니까 등이 대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LG 헬로비전 영동방송의 농어촌 열악한 의료현실 실태 연속 보도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 실태를 추적한 기획 보도물로 지방의료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도 의료 대란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그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 의료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보도가 일단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실태를 좀 조명을 해서 이를 좀 해결하는 공론화의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우선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렇게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영동지역에서 근무하면서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비 잘해서 지역민에게 필요한 보도 영상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